제6회 교육 ODA 컨퍼런스 마지막 순서인 종합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토론의 주제는 국제개발협력의 미래, 대학의 역할을 논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종합토론에서는 고려대학교 변기용 교수님께서 좌장을 맡아주시겠습니다. 교수님, 좌장 맡아주신 변기용 교수님과 그 다음에 토론해 주실 한윤식 한동대 교수님, 장재윤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 사무국장님, 이명택 선문대 교수님, 송두진 대구 가톨릭대 교수님 모두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좌장을 맡아주신 변경 교수님과 토론자분들 모두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면 되나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루 종일 계신다고 정말 고생 많으셨죠. 근데 이렇게 마지막 세션에 남아있는 분들이 우리가 보통은 한국말로 액기스라 그래요. 진국이라 그러죠. 진국. 핵인사. 아니, 저는 그 정도 제너레이션은 못 되고요. 사실은 여기 제가 이분들을 모시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우리 ODA 고등교육 부분에서 정말 대표적으로 노력해 오신,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ODA는 고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오늘 발표해 주신 여러분들 보니까 굉장히 존경스러운 마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사람들이 많이 가긴 했지만 정말 핵인사들만 모였고, 특히 핵인사 중에 핵인사인 우리 교육부, 제가 오늘 교육부를 좀 타겟으로 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리려고 사실 그랬기 때문에 우리 교육부 사무관님하고 주무관님께서 길을 쫑긋 세우시고 같이 고민해보는 그런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발표를 좀 듣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개, 그때 토론을 시작할 때 이제 소개를 드리고요. 그러면 간단하게 제가 모두로 발표를 한 10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한윤식 교수님께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걸 하니까 한 교수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하시고, 장 국장님께서 한 10분 정도 해주시고, 이명택 교수님하고 송두진 팀장님께서 한 5분 정도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료 좀 떼어주세요. 자,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아까 지난번에 회의할 때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ODA는 고등교육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는 약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굉장히 좀 하나의 측면만 너무 강하게 보는, 그게 막 반드시 틀린 건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ODA와 ODA의 확장 가능성이라는 것들을 보면 사실은 고등교육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떤 걸 눌러야 되죠? 요거 누르면 되나? 요건가? 자, 그러니까 아까 이게 ODA는 돈을 가지고 수원국에 필요한 것들을 해주는 거, 뭐 책도 사주고 대학도 설립해주고 그 다음에 뭐 교원도 교육시켜주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지금 ODA를 ODA만 딱 볼 게 아니라 고등교육의 ODA를 볼 때 우리 고등교육의 체제가 어떤 상황에 있는가라는 것들 함께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 이게 제가 이걸 안 줘서, 그러니까 PDF가 그대로 떠 있어서 그렇구나. 우리 고등교육 체제를 보면 저는 1997년도에 우리가 압축적 경제 성장으로 인해서 IMF를 맞았듯이 우리 고등교육 시스템이 1950년대, 그러니까 한 18개 학교에 한 2만 명 정도 되는 고등교육 시스템에서 지금 한 400여 개의 고등교육 기관과 300만 명의 학생들이 있는데,
그 빠른 시간 내에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빨리 압축 성장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문제점을 축적된 구조적인 문제점이 지금 학령 인구 감소하고 등록금 동결 이걸 계기로 응축돼서 터져 나오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세 조정이 아니라 이 전체적인 구조 조정이 필요한 거죠. 사람들이 우리가 97년도에 극복을 할 때 그냥 많은 기업들이 넘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잃었습니다. 그런 것들에 준하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ODA에서도 이런 상황을 한국의 고등교육 상황을 어떻게 함께 고려할 건가라는 부분이 같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보면 중소규모 사립대학이 매우 많다. 사립대학이 75% 등록금에만 의존하고 지금 벚꽃 피는 순서대로 이렇게 망한다는 소문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고등교육기관 간에 적절한 역할 구분도 없어요. 사립과 공립 간에 뭐가 틀린지도 모르겠고 굉장히 이제 같은 시장을 놓고 같은 이 기능을 가지고 경쟁을 하니까 전체적으로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뿌리 깊은 공급자 중심. 저 이걸 보면 어떻게 보면 ODA에도 공급자 중심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너무 교수, 전문가 중심, 학생들이 그러니까 뭔가를 배울 수 있는 그런 학생들한테 어떻게 도움이 되는 ODA라는 쪽으로도 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 전통적으로 이렇게 보면 이 핑크란 사람이 significant learning experience라는 것들을 주장을 하면서 전통적으로 우리 대학에서 foundational knowledge 그러니까 지식만 강조를 했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요새 보면 learning how to learn, caring, human dimension, integration, application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 거죠. 이게 바로 지식 중심 교육 과정에서 역량 중심 교육 과정으로 가면서 문제 해결력이라든지 협업 능력이라든지 상대방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대학에서 이때까지 그런 것들을 전혀 교육과정에서 제대로 다루지 못했어요. 최근에 와서 비교과 활동이나 봉사활동 같은 게 ACE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됐죠. 그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키워나갈 것인가 라는 부분들이 함께 고민이 돼야 되고요. 또 하나의 요소는 뭐냐면 이게 보면 우리 고등교육 재정 그러니까 이 외교부 같은 데 하고 이제 이 교육부하고 이렇게 협업이 잘 안 되는데 교육부 ODA 예산이 매우 제한되어 있죠. 그죠? 교육부 사무관님. 이렇게 늘리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앞으로는 그럼 늘어날 건가? 이게 이제 이 재정경쟁부에서 발표한 중기재정계획인데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금방 보더라도 보건복지라든지 국방비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교육비는 엄청나게 부족한 상황이에요. 중기재정계획에도 보면 교육부문 예산이 가장 적게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나마도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급 때문에 그러니까 전부 다 일정한 수준이 있으면 전부 초중등으로 들어가고 고등교육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별로 없죠. 그래서 저는 아무리 봐도 고등교육 예산이 ODA 예산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건가라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아까 우리 사무관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교육부 사람들 너무 잘 바뀌어요. 정권이 바뀌면 또 바뀌어요. 근데 이제 별로 국제화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사무관님이나 과장님이 바로 정권 교체에 준하는 이 힘을 가질 수 있어요. 아무도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교육부 예산도 한 10억 20억 정도뿐이 안 되기 때문에 관심도 없어요. 다른 우리 저번에 최순희 과장님하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방콕에 가서요. 자기가 이제 지역발전과에 있을 때는 한 250억 정도로 돈을 나눠주는 걸 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에임즈라고 하는데 코 묻은 돈 뭐 10억 뭐 이런 걸 가지고 하니까 너무나 그런데 그게 기회이자 찬스인 거죠. 아무도 관심이 없으니까 이거를 정말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게끔 이 정말 ODA가 제대로 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정책 결정을 이렇게 매우 플렉서블하고 이 권위를 가지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 이제 그 송 팀장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겠지만 장국장님도 그러시지만 너무 그러니까 정말 대학별로 각자 도생적으로 국제화 전략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외교부 교육부 관심 없고요. 그 다음에 교육부 뭐 문화체육부 교육부에 관심 없고 코이카하고 뭐 세종학당 문화원 이런 거 따로따로 놀고요. 대사협하고 뭐 대교협 따로따로 놀고요. 그렇게 해서 굉장히 한 번만 해서 효과적으로 해야 될 일들을 따로따로
대학 수만큼 하는 측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 중 하나는 그 부분들을 어떻게 좀 할 수 있을까라는 거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우리 안혜정 저 실장님한테 배운 건데 이게 이제 고등교육 개발 전략 도출을 위한 상위의 제약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냥 ODA는 그냥 주는 거라고 생각했다면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같은 데 보면 상생의 관점, 공여국과 수원국이 공동의 발전 상황, 발전 모색한다는 거. 근데 경제부처 사람들은 주로 이 단견이라서 일자리 창출 이런 것밖에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한테 보다 큰 임프린트를 남기는 게 뭐냐면 사람들과 마음을 교감하는 건데 마음을 교감하면 당장이 거기 가서 이제 일자리가 창출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상생의 관점에서 수원구의 역량을 키워나가되 대학생들이 미래 역량 개발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속 가능하고 향후 발전 잠재력이 큰 개발 협력 과제가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좀 더 오픈된 관점에서 논의를 좀 해보자라는 게 이번 세션을 마련한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교육부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ODA 사업 중에서 GKS하고 국제협력선도대학 사업,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템프스 프로그램 같은 걸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가장 이렇게 이 성공적인 사업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거는 순전히 제가 이렇게 보면 한윤식 교수님 여기 계시지만 지난번에 제가 2014년에 한동대 가니까 이거 진짜 힘듭니다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많은 성과를 내고 계시지만 성과를 많이 내신 분들도 정말 힘든 것이 ODA 사업입니다. 저분들이 왜 ODA를 왜 하지? 라는 생각. 아까 서해 교수님도 보니까 너무너무 존경스럽던데요. 그런 분들은 시장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되지 않으니까 정부에서 재정 지원 사업 같은 것들을 해서 사실은 아까 구조개혁과 관련해가지고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의 하나로 날개를 달아주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국제협력선도사업도 마찬가지고 저기 제가 이제 가칭 저렇게 붙였는데요. 개도국에서의 대학생 해외봉사 및 서비스러닝 활성화 사업 이런 것을 해서 한유식 교수님한테 정부 선도대학이라고 이렇게 좀 붙여주면 레코그니션 돈은 많이 못 주더라도 그런 레코그니션과 지방대학 특성화라는 것들과 연계를 해서 ODA를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정부 각 부처와 좀 교육부에서는 이런 자원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 연계해서 대사협도 마찬가지고 대기업도 마찬가지고 각 대학들이 열 번 할 걸 한 번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좀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장 인상 깊었던 GEM, 한동대 GEM하고 C-Lab 같은 것들은 오늘 한윤식 교수님 모셔서 제대로 한번 들어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렇게 오랫동안 접근하면서 일본의 샌드 프로그램이라고 있는데 Student Exchange Nippon Discovery 이것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봉사를 통해서 나름대로 특정한 역량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해외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보내서 현지 학교에서 일본어 보조교사를 하거나 일본어 역사 프로그램을 가르치거나 일본 문화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면 훨씬 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한국어 붐이 아시안 국가에서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옛날에 이제 원어민 교사들 영어 교사들 많이 했잖아요. 그죠? 원어민 교사를 보내 가지고 근데 교사 자격증이 없으니까 교사를 보내는 건 돈도 많이 드니까 일단 교환학생 나간 사람들을 통해서 한국어도 가르치고 문화도 가르치고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 되는 거죠. 이거 제 건데요. 시끄럽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해외 봉사는 아니지만 제가 이 많은 학교를 다니면서 느꼈던 거, 그러니까 시사점을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 고신대학교인데요. 이렇게 갔더니 고신대학교도 이제 장기려 박사님께서 이렇게 행여 병자를 위한 병원에서 시작해서 학교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저는 종교인은 아닙니다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학생들을 양성시키고 그래서 기본적인 것들이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세계적 기독교 명품 대학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러니까 다른 대학하고 공대가 없어가지고 링크 같은 거는 선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매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특성화를 하냐 하면은 그러니까 의대가 있어요. 간호학과가 있어요. 복지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영도구에 있는 이런 것들을 많이 유치를 해가지고
이 수탁 운영 기관이라고 이렇게 있는데요. 뭐 아토피, 어린이 급식, 아토피, 장애인 복지관 이런 거 다른 대학에서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아무도 안 해요. 근데 이걸 왜 하냐 하면 돈도 별로 안 줘요. 그러니까 연간 4억 원 지원 없으면 이렇게 하잖아요. 학생들이 가서 서비스 러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실제로 봉사하면서 배우는 게 훨씬 더 많아요. 교실 안에서 배우는 것보다는 봉사를 통해서 훨씬 많이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사실 고신대 별로 돈도 들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방대에서 이렇게 특성화를 할 수 있는 하나의 모형이 아닌가. 국제 교육부 국제국에서 국제국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이 굉장히 좁지만 교육부하고 국제국하고 그러니까 최순희 과장이나 신미경 과장이 다 대학국에 있다 온 사람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분들이 이렇게 같이 해서 대학 특성화 CK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것처럼 좀 더 큰 틀에서 ODA는 ODA만 보지 말고 대학 구조개혁, 대학 특성화라는 큰 맥락에서 어떻게 하면 ODA라는 이런 수단을 제대로 활용할 것인가 라는 것들을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모신 분은 한윤식 이 한동대의 역사 이 GEM을 만들고 이때까지 오랫동안 해오신 한윤식 교수님 그 다음에 대사협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오랫동안 고민해오신 장재윤 국장님 그 다음에 선문대 요새 굉장히 야심찬 계획을 이렇게 들고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임영택 처장님한테 좀 부탁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 항상 멘토가 되어주시는 국제화와 관련해서 엄청나게 많은 경험을 가지고 계신 송두진 팀장님 모셔서 일단 본인들이 말씀하고 싶은 것들을 간단하게 들어보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추진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개선하면 되는지 특히 교육부라든지 아니면 코이카라든지 아니면 대사협 같은 데서 어떻게 도와주면 되는지 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논의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먼저 이게 저는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생명과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경영학, 상담심리, 시각디자인, 국제지역화. 저는 기계공학이라는 전공 지식을 가지고 잼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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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잼. 잼이란 학생들을 개발도상국에 있는 문제 또는 국제사회의 문제들을 찾게 하고 그것들을 자신들이 가진 전공 능력으로서 해결해 보도록 도와주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가난의 문제, 교육의 문제, 물, 에너지, 환경 이러한 그 삶의 실질적인 문제들을 학생들이 직접 체험하게 하고 그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과제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아프리카 차드 내 사탕수수 성형숲 보급입니다. 현재 아프리카 차드는 사막화로 인해 정부 차원에서 벌목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현지 주민들과 함께 사탕수수를 이용해서 숯을 제작하고 판매해서 현지 주민들 스스로 환경문제 해결에 기여함과 동시에 경제적 자립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프로젝트는 아프리카의 죽은 심장이라고 불리우는 차드의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것은 램펌프라고 하는 것인데요. 램펌프는 낙차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물을 이동시키는 펌프입니다. 이곳 차드는 물이라는 그런 자원은 굉장히 많지만 그 물을 끌어다가 사용할 수 있는 관계시설이나 펌프를 사용할 수 있는 금전적인 여유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램펌프를 사용해서 소외된 사람들에게 소외된 이웃들에게 농업이나 공업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인도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수질검사를 시작한 데가 낙타섬 지역인데요. 그 낙타섬 지역이 물을 핸드펌프로 끌어올린 물의 냄새를 맡아보면 쇠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고
그리고 비소 키트로 실험해 본 결과 그 낙타섬의 전반적으로 비소 농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분들 역시도 깨끗한 물을 원하고 깨끗한 물을 마시고 싶어 하시는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지역의 큰 문제인 대장균과 비소 문제를 적정 기술 필터인 바이오샌드 필터를 이용해서 해결하고자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여기 탄자니아 가라투 지역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관광 산업이 발달돼 있어서 영어 교육에 예, 영상이 아주 잘 만들어져 가지고 그쪽 저희 학생이 같이 보내 가지고 찍은 건데요. 2013년도에 사실은 2012년도 활동을 가지고 만든 것입니다. 굉장히 지금 봐도 굉장히 잘 만들어 가지고 저걸 계속 애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변기영 교수님께서 좀 과찬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대학의 이 GEM이라는 것을 글로벌 인게이지먼트 앤드 모빌라이제이션이라는 프로그램을 좀 소개해드리고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제가 하면 되죠. 이게 제일 위에 거를 위에 게 위에 게를 앞으로 좀 파란 거 요거 예, 아 예. 제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아 예. 저희 대학은 이렇게 공짜 교육 철학 김연결 총장님이 제안하셨습니다. 제일 기본적으로 인성과 영성 가치관, 그 다음에 전공 역량, 그 다음에 그 탑으로 그 글로벌 및 창의 역량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저희 대학이 굉장히 인성과 영성은 굉장히 강조를 하고. 그 다음에 전공도 굉장히 복수 전공 뭐 해서 좀 혁신적으로 저희들이 또 학생들이 또 뭐 교수와 더불어 열심히 했는데 마지막 이 글로벌 부분이 좀 약해서 이것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이런 그 글로벌 전공 프로젝트를 저희들이 하게 됐습니다. 아까 영상에서 나온 것처럼 제3세계 소외된 지역에서 발생하는 실제적인 문제를 학생들이 부딪히게 하고 그것을 해결하게 하는 사실 굉장히 그 대한민국의 포항에 있는 학생들이 해결하기에는 벅찬 문제이지만 이런 문제에 도전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역량이 굉장히 커지는 큰지게 하기 위한 그래서 저는 뭐 한동대학교의 캡스톤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다루는 문제들이 실제 문제이고 거의 NGO들이 태클하는 문제들을 학생들이 한국에서 태클을 하기 때문에 난이도가 상당히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이것을 통해서 학생들이 다양한 방면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시작은요, 저 2007년도에 공학교육혁신센터 사업을 저희들이 시작을 하면서 거기서는 이제 학생들의 처음부터 문제를 잡아서 설계하고 제작하고 시험하는 것까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이제 그 주제로서 제3세계에 있는 현장의 문제들을 학생들에게 취급하게 하는 이렇게 해서 공대 차원에서 좀 더 글로벌 엔지니어링 프로젝트에서 글로벌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그 다음에 저희들 에이스 사업이 시작되면서 전 전공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때는 좀 이제 학생들을 더 준비시키기 위해서 이제 수업도 3학점짜리를 만들어가지고 수업에서 준비를 해 나가도록 그래서 방학 동안에 한 2, 3주간 가서 현지에서 실천하고 오도록 예,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방대 특성화 사업을 하면서 거기서 또 C랩, ICT 베이스입니다. IT 베이스 Create Innovation Lab이라고 해서 유사하게 이때는 이제 그 수업과 프로젝트를 엮어서 하는 저희 프로그램이 시작됐고요. 이제 지금 에이스 사업과 뭐 CK 사업이 다 끝나고 난 지금은 이제 대학 혁신 사업에서 조금 더 규모를 줄여서 GEM2라는 것을 보내는데 차이점은 저희들이 GEM은 금방 앞에서 말씀드린 주제들은 한 번 방문으로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적어도 3번 내지 5번 정도 가야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고 그래서 GEM1과 GEM2에서는 처음부터 갈 때부터 한 적어도 5번 정도를 방문하는 그런 계획을 가진 팀만 저희들이 선발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보낸 나라 수는 한 20여 개 정도 될 것 같고요. 이거 저희들이 그동안 보냈던 학생들과 지역을 이렇게 보니까 좀 여기 정확하진 않은데 48개 팀이면 학생들 한 250명 정도 저희들이 보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여기서 33개 프로젝트에 149명인데 보면은 같은 지역이 지명이 계속 나타나게 됩니다. 특별히 우간다라든지 인도 비아라라든지 이런 곳은 여러 팀이 물론 가지만 한번 가면은 보통 한 다섯 번 정도씩 이렇게 학생들이 대를 이어서 예,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랩 프로젝트로는 지난 그 3년 동안 16개 프로젝트에 학생 80명을 저희들이 보냈고요.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실은 공학교육 혁신 사업 글로벌 엔지니어링 프로젝트 시작해서 전 영역을 확대돼 가지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행한 결과 학생들의 성장은 거의 보통 이제 아이들이 회사 면접을 가거나 대학원 입학 시에 면접을 가게 되면 뭐 학생들이 이력이 워낙 특이하기 때문에 뭐 면접 시간에 절대 다수의 질문을 교수로부터 받게 되고 학생들은 뭐 굉장히 좋은 대학원 대부분 아까 영상에 보신 학생들은 다 좋은 기업에 갔고요. 또 아까 그 물팀 같은 경우는 거기서 학생들 두 명이 SCI 논문을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친구는 대한민국 인재상도 받고 한 친구는 또 아주 좋은 장학금을 받고 유학을 가게 됐고요. 그래서 이것이 뭐 학생들의 단순히 어떤 글로벌 마인드셋뿐만 아니라 굉장히 어려운 문제 그리고 저 수백 킬로미터,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문제를 태클한다는 자체가 굉장한 문제 해결 능력과 그리고 다양한 어떤 문제, 현실 문제에 대한 접근 능력이라든지 또 이 문제가 혼자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과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협력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능력이 사실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략 이제 먼저 학기 초에 공모를 해서 선발을 합니다. 선발을 하고 학기 중에 준비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방학이 시작되면 한 2, 3주간 그 합숙 훈련을 시키게 됩니다. 물론 저희들이 그때 수업을 만들 계절학기를 만들어서 제공하기도 하고 있고요. 돌아오게 되면 발표를 하게 되는데 학기 초에 학기 시작하자마자 지난 방학 동안에 있었던 결과를 보고하고 평가하도록 하고 그때에 계속할 팀과 계속하지 못할 팀이 정해지게 됩니다. 성과가 미흡하면 계획대로 계획과 너무 차질이 나게 되면 그 다음에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게 된 과정을 취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뭐 처음부터 하다가 지금 2018년도에는 상당히 많은 좀 변화가 됐는데요. 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공모를 낼 때에 지도교수가 있고 없고가 사실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학생들 자체적으로는 해도 나중에 이게 긴 기간 몇 달 준비를 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지도교수의 존재가 지도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현지 협력기관이 튼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현지 기관의 이익과 맞아 들어가야 이것이 지속성이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이런 문제들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 짧은 한 번 두 번의 방문의 계획으로서는 잘 되지 않고 그래서 이것을 적어도 세 차례 내지 다섯 차례 방문을 해서 단계적으로 접근해 나갈 수 있도록 계획을 짜도록 요청합니다. 학생들 수준으로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라는 것을 가르치게 되고 저런 것을 기획하는 법을 지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프로젝트는 그 좀 지속 가능해야 되는 거죠. 보통 저희들이 이 잼을 하게 되면서 그냥 그 단순히 노동을 제공하는 그런 봉사 또는 뭐 컴퓨터 교육, 뭐 영어 교육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할 경우에는 그 저희들이 갔다 오고 난 다음 너희들이 한번 갔다 오고 끝나는 효과가 아니라 학생들에게 만약 교육을 한다면 영어 교육을 한다면은 학생들에게 영어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들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라. 그럼 학생들은
그쪽에 있는 교사들을 양성할 만한 실력을 갖춰야 되고, 그래서 교사들을 양성해 놓으면 똑같은 노력을 학생에 드리는 것보다 교사들에게 노력을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지속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학생들에게 굉장히 무리한 것들을 뭐 요구를 하죠. 그러한 무리한 것들을 요구할 때 학생들은 더 성장하고, 사실은 그 효과가 그쪽 현장에서도 효과도 더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과제가 우리가 떠나오고 났을 때 그곳에 무엇이 남느냐, 그곳에 반드시 이렇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런 과제를 제출하도록 요청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학생에게 지원하는 것은 항공료와 여행자 보험만 지원을 합니다. 나머지는 학생들 자체가 부담하고 또는 교수들의 프로젝트에서 도움을 얻어서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이제 뭐 과제 선정 기준을 말씀드린 대로 그 현지 기관이 어느 정도 역량이 강화되느냐, 그 효과가 어느 정도 지속되느냐, 그 다음에 그냥 단순히 영어 전산 뭐 이런 걸로는 안 되고, 이걸 통해서 학생들이 어느 정도 전문성이 신장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보고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한 번에 팀 만들어가지고는 지속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자기들끼리 동아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학회에서, 학회 차원에서 그 계속해서 자기들이 그 다음에 대를 이어서 나갈 친구들을 뽑아서 오게 되고, 그리고 보통 학생들이 참여하면 반 정도는 두 번을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작업이 연속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과제 지도 교수가 어느 정도 학생들을 열심히 지도하는가가 사실은 그 과제의 어떤 성과를 지배하는 것 같습니다. 뭐 말씀드렸다시피 그 파트너 기관의 지원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학생들이 공중에 뜨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또 안전한 주거가 확보되어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파트너 기관에서 저희 학생 팀을 받을 때 보게 되면, 한 번 받았는데 별로 성과가 없고, 두 번 받았는데 성과가 없으면 세 번째는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받는 기관에서도 자기들도 인력이 들어가고 차량편이라든지 모든 것이 제공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성과가 나지 않으면 지속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속되고 있는 과제들은 학생들도 굉장히 성장하고 현지도 어느 정도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기 드린 표는 저희들이 이제 글로벌 인게이지먼트 프로젝트라고 해서 3학점짜리 수업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개발 협력에 대한 뭐 총론하고, 그 다음에 지역조사, 뭐 사회적 기업 이런 것들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제 프로젝트 관리,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를 학생들에게 어떻게 설계하고 어떻게 매니지하는가를 가르치게 됩니다. 예, 이런 과목들을 저희들이 처음에는 학기 과목으로 열었다가 학생들이 좀 너무 과도하게 로드가 걸려서 이제는 이제 뭐 수시로 열리게 되는데, 학생들 이제 계절 학기로 보내기 전에 한 3주로 학생들 준비를 겸해서 저 과목을 제공을 합니다. 학생들은 그다음 여기 있는 프로젝트들을 자기 전공에 가서 학점으로 인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과제들 보게 되면 대부분 뭐 저희들이 이렇게 그렇게 하다 보게 되면 어떤 기술 제공이라든지 문제 해결이라는 것이 그 지속적이 되기 위해서는 대부분은 이게 비즈니스 형태로 임플리멘트 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경영팀, 기계팀, 생명팀 해서 이렇게 복합팀을 만들게 되고, 자기들끼리 팀을 구성을 해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좀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굉장히 비싼 교육 과정이죠. 많은 기관이 협력해야 되어지는 프로그램인데, 이것을 통해서 학생들은 굉장한 성장을 하게 되고, 이것을 잘하는 친구들은 굉장히 그 앞길 전도도 스스로 잘 개척해 나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하다 보니까 점점 이렇게 지역사회개발 프로젝트가 되고, 반으로 저희들이 ODA 사업도 저희들이 뭐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모은 사례가 사실은 저희 한동대학교에서 하는 유니트윈 프로젝트인데요. 물론 이제 유니트윈 프로젝트가 되면 어느 정도 그 뭐 예산이 있으니까 좀 더 학생들을 프로젝트를 윤택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학생들이 한번 가게 되면 대부분 한 3주 정도, 한 20일 정도를 현지에서 체제하게 됩니다. 근데 20일 정도 체제해서 그것도 1년에 두 번 체제해서 할 수 있는 일에는 굉장히 한계가 있고 또 학부생이기 때문에 생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대사협에서 이제 코이카 청년 중기봉사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대사협과 함께 글로벌 서비스 러닝이라는 그 이런 것이 굉장히 학생들 성장에 좋고 또 대사협의 목적과도 부합하니까 해서 저희들이 글로벌 서비스 러닝 컨퍼런스를 세 차례 저희들이 가지면서 이제는 글로벌 서비스 러닝 컨퍼런스는 대사협에서 열고 있습니다. 그걸 하면서 그때의 그 중기봉사단을 저희들이 얻어가지고 중기봉사단은 현장에 가게 되면 5개월을 체제하게 됩니다. 굉장한 파워입니다. 거기다가 그 현장 프로젝트 비용 만불까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 5개월에다가 학생 한 대여섯 명이, 여섯, 일곱 명이 5개월 체제하면서 과제비를 하게 되면 그쪽에 굉장한 그 임팩을 줄 수 있고 실제적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간다 쿠미 지역에 쿠미 대학과 협력하면서 그곳에 학생들을 세 차례 저희들이 2016, 17, 18 세 차례를 보냈는데 갔다 올 때마다 협동조합 하나 설립하고 공장 하나 설립하고 그죠? 그래서 그 땅콩 껍질 제거 및 땅콩 껍질로 숯 만드는 그 사업 협동조합 만들고 공장을 만들고 왔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지역에 있는 2차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보관창고, 곡물 보관창고를 짓고 왔고 그 다음에 이제 2018년도에는 그 마을에 가면 카카메가라는 그 영양분이 많은 고구마가 있는데 이 고구마를 말려서 건조해서 포장해서 파는 공장을 설립하고 왔습니다. 물론 한 해 만에 다 되는 건 아니고 지금도 사실은 후속 작업이 단기팀이 가서 계속해서 지금 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아 이것이 이렇게 하는 ODA가 학생들을 통해서 그쪽 현지민들과 했을 때에 굉장히 그 어떤 돈의 쓰임새가 굉장히 질이 높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다른 프로젝트 하게 되면 위에서부터 내려가게 되면 굉장히 그 중간에 뭐 이제 부대 비용이 많은데 이것은 굉장히 이렇게 효과가 높은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참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 청년 중기 봉사단을 좀 더 이렇게 특성화시켜서 중앙에서 다 하는 것도 좋지만 왜냐하면 각 뭐 전북대학교도 열심히 하고 있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데 각 대학의 특성에 맞추어서 대학이 조금 주도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저희 학생들이 자기들은 지금 여기 현지 가기 위해서 준비를 열심히 하고 뭘 하고 해야 되는데 코이카 중앙교육에 가서 이제 거기에는 꼭 이런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이제 음악, 예술, 체육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좀 학생들이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요. 자기들은 지금 빨리 더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좀 약간 그 교육 중심의 것들을 하니까 약간 좀 불편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쿠미 대학교와 추진하고 있고 또 새로 지금 유니트윈 신남방 정책에 의해서 이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에 저희들이 사업을 더 하게 되어서 말레이시아를 최근에 방문해 왔는데 거기에 말레이시아에 있는 좀 괜찮은 대학과 저희 대학이 협력해서 학생들을 가지고 말레이시아의 어떤 나쿠 지역을 저희들이 개발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아마 2020년도부터 시작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쿠미 대학도 지금 조금 더 체제를 정비해서 저희 학생들이 없는 동안은 쿠미 대 학생들이 현지에 가서 저희들이 하는 일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아 죄송합니다. 역시 예, 뭐 그것을 제가 마지막으로 예, 드리고 싶은 것은 대학생들도 전문성을 강조할 때에 실제 ODA 사업에 투여될 수 있고 그것을 통해 학생은 더 성장하더라. 그 다음에 좀 지속성이 중요하고 중기봉사단 같은 이런 월드 프렌즈 코리아 프로그램을 좀 이렇게 잘 변형시켜 주시면 대학들이 또 굉장한 성장과 더불어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이제 마음대로 하시라 그랬더니 마음대로 이제 하시.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아마 이 발표를 통해서 많은 걸 배웠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음은 그 이 장재윤 저 이 사무국장님 한 10분 정도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격 숙지가 보면서 네네. 다시 작게 말씀. 예, 안녕하십니까. 저 대사협, 그 한국 대학사회 봉사협의회인데 이거 줄여서 대사협하면 상당히 뭔가 친근하지 않다, 좀 이상한 느낌이 든다 이런 분이 많이 계세요. 근데 저희가 명칭을 바꿀 수도 없고, 제가 이 발표를 한 10분 하는 과정에 대사협이란 명칭이 좀 더 친근하게 느껴지게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사협이 사실은 지금 저 우리 한동대 한용식 교수님도 말씀하셨고. 저희하고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대학들은 너무 잘 아시는데 대부분의 대학들이 잘 모르세요. 명칭도 좀 이상하지만 실제로 뭔 일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불가피 간단하게 대사협 기관 및 사업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지원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대학사회 봉사의 현주소 및 활성화 방안을 10분 안에 가급적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사협은 나눔과 배움을 실천하는 대학사회봉사의 허브로서 현재 245개 회원대학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사회봉사활동과 교육에 관한 회원교와의 상호협력을 통해서 사회봉사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1997년도에 제가 설립이 되었고요. 그 대학생 사회봉사의 육성발전, 대학교육과 사회봉사 연계에 관한 연구, 대학사회봉사 프로그램 개발보급을 주요 기능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설립 당시에는 대교협의 그 조직으로 소속되어 있다가 2009년도에 교육부 사단법인으로 독립을 했습니다. 애초에는 사실 저희가 대교협의 조직으로 활동을 했고요. 대표적인 실적으로는 1997년 설립 이후 현재까지 약 3만 3천 명의 대학생을 해외 청년 봉사단으로 파견한 바 있습니다. 대사협은 국내 최대 회원교를 보유한 국내 유일의 대학사회 봉사협의체로서 대학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 민간단체 NGO, 정부기관 등과 파트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 대사협 사업 프로그램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국내 대외협력사업, 해외 단기 청년봉사단, 해외 중기 청년봉사단 등 세 개로 나누어집니다. 국내 대외협력사업은 정부 산하기관이나 기업의 사회공헌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걸로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촌재능나눔 대학생활동지원사업, 한국서부발전의 서부위피스쿨 멘토링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수원의 아인슈타인클래스 원전지역 멘토링사업이고요. 또 특이하게 사업 자료에는 없습니다. 체코 글로벌 봉사단 사업도 저희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보도에서 보셔서 아시겠습니다. 한수원이 체코의 원전 수주를 위해서 그 지역 봉사단을 파견하는 사업을 저희가 위탁받아서 이행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그 월드 프렌스 코리아 단기 청년 봉사단 사업입니다. 동사업은 대사협이 직접 주관하는 프로그램과 대학이 대사협의 예산을 지어받아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사업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아마 이게 처음 보시는 분들은 좀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은데 대사협이 주관하는 사업은 코이카와 국내 민간단체와 공동협력을 통해서 매년 하계와 동계방학 중 한 2주간 약 300명, 팀당 한 25명, 30명 16개 팀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400명 정도를 개도국에 파견하고 있고요. 대학 자체 개발 해봉사 사업은 역시 하계 및 동계방학 중에 매년 40개 정도의 대학 자체 해외 봉사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프로그램당 600만 원에서 1200만 원까지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단원 규모는 금년 기준 약 900명입니다. 동 프로그램은 대학이 자체적으로 기획한 프로그램을 저희가 심사 선정하면 대학 자체가 운영하고 결과를 대사협에 보고하는 그런 형태의 사업입니다. 제가 막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급하게 하는데 양해 말씀드리고요. 단기 청년 봉사단 사업은 발족 당시 1997년에 시작해서 2018년까지 약 3만 2천 명의 대학생을 현재 파견한 바 있습니다. 동사업은 원래는 교육부 소관 사업으로 실시되어 오다가
2011년도 월드 프렌스 코리아 브랜드가 통합된 이후 2012년부터는 외교부 산하 코이카로 사업 코이카의 ODA 사업으로 전환되어 실시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지금 그 한 교수님께서도 여러 번 말씀해 주신 그 월드 프렌스 코리아 중기 청년 봉사단 사업입니다. 동사업은 코이카의 봉사단 프로그램입니다. 그걸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고요. 매년 약 150명의 대학생을 2학기에 해당하는 8월에서 차년도 1월까지 약 5개월간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지역 8개국에 파견하고 있습니다. 2013년대 1기로 시작해서 2019년 금년까지 총 6기 880명 정도를 파견한 바 있습니다. 예, 다음은 우수 사례 공유 내용입니다. 사실 저희가 한동대 내용을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한용식 교수님이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전북대로 이제 바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 전북대학교와의 파트너십을 통한 전공연계 단일팀 프로그램입니다. 전북대학교에서 농대를 중심으로 전공특화 단일팀을 구성해서 우간다 마케렐레 대학 농업연구소에 2017년 제4기부터 2019년 6기까지 3기수를 연속해서 단원 파견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업대상 대상지에서는 기왕에 실시 중인 코이카의 IBS 사업, 포용족 비즈니스 사업과 농어촌공사의 낙농기술 지원 사업과 연계해서 아주 유기적으로 연계된 단원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동중기봉사단 활동은 전북대에서 학점 연계를 통해서 한 학기당 15학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단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활동기간 동안 학점 인정뿐만 아니고 활동기간 동안 전공교수님이 지속적으로 지도를 하셔서 봉사단 활동 성과는 물론 프로젝트 성과도 높이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되겠습니다. 예, 여기 이게 이제 그 전북대의 내용이고요. 예, 다음으로는 금년도 6기 중기봉사단이 처음으로 파견된 파라과이 경희대학교 전공연계 단일팀 활동입니다. 대사협에서 수요를 발굴했고요. 파라과이 상공부의 취창업 활성화 정책에 맞추어서 아순시온 국립대학 내에 있었던 스타트업 랩에서 단원 6명이 대학생 창업 기반 구축 및 창업과 코워킹 스페이스 조성 등의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파라과이 상공부인 아순시온 국립대학교와 긴밀한 3자 협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역시 또 한 교수님이 언급하셨던 내용입니다. 대사협이 2015년부터 한동대학교와 공동 주최하고 있는 글로벌 서비스 러닝 컨퍼런스가 되겠습니다. 금년까지 총 4회에 걸쳐 행사를 실시하여 왔고 내년에도 저희가 1사분기 실시할 계획이고요. 또 행사와 함께 저희 자체 대사협에서 우수 해외 봉사 프로그램 공모전을 같이 실시해서 지난 2년간 시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는 이제 참석자 여러분들이나 우리 저 나와 계신 패널분과 같이 토론을 하게 될 대학사회 봉사 현주소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동 내용은 대사협이 지난 20년간 회원 대학 250여 개를 대상으로 우리 정부의 월드 프렌즈 코리아 봉사단 사업을 수행한 경험을 전제로 의견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대학들의 사회봉사에 대한 인식 수준은 제가 봐서 상당히 미흡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학의 3대 기능은 교육, 연구 그리고 사회봉사라고들 많이 말씀들 하고 계신데 이렇게 사회봉사 영역이 3대 기능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인간 존중과 복지국가 건설을 지향하는 사회에서 그만큼 사회봉사가 중요하다는 인식에 기반한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다르죠. 비중은 매우 낮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대학생 봉사 지원자에 대한 학사 연계 차원의 학점 인정이 대학생들을 사회봉사로 이끄는 가장 현실적이고 효력 있는 매력 요소이긴 합니다만 대사협에서 지난 2014년에서 2018년까지 5기에 걸친 중기봉사단 파견 사업을 통해서 학점 인정 상황을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중기봉사단 사업에 참여한 114개 대학 중에서 40여 개 대학만이 학점을 인정하고 있고 5개월 휴학을 하고 간 그 기간에 대한 학점 인정입니다. 그나마 1, 2학점 정도가 대부분이고요. 10학점 이상을 인정해주고 있는 대학은 한 4개 대학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대학의 해외 봉사 활동을 대학의 해외 봉사 활동 참여는 대학의 사회봉사 센터와 그 아까 말씀해 주신 그 이제 부산대의 교수님과 같은 소수의 열성 넘치는 교수님들의 의존하는 아주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예, 그나마 60여 개 대학에만 설치되어 있는 사회봉사센터는 직원들이 순환보직에 의해서 주기적으로 담당자가 바뀌고요. 또 사회봉사센터가 미설치된 대학에는 학생처 직원 한 명이 여러 가지 임무하고 병행해서 겸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앞서 설명드린 대로 전북대의 경우는 중기봉사단 한 학기 봉사활동에 대해 15학점을 인정하고 있고 해당 전공 교수님들이 전공과 연계된 현지 활동 지도와 전공 지식 전수를 통해서 실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 외 일부 대학은 장학금 수여, 봉사단 활동 수료자에 대해서 총장 표창 등을 실시하고 있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대학들이 봉사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제고하고 독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서 학생들이 부담이나 나아가선 불이익이 없이 오히려 학사 차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대학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의 ODA 사업 정책 측면에서 보아도 타 월드 프렌즈 코리아 봉사단 사업에 비해서 대학생을 타겟으로 하는 단기 및 중기 청년 봉사단에 대한 비중은 인지도는 매우 낮다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코이카의 일반 봉사단의 경우는 2018년에서 2020년까지 파견 인원을 현 한 2,000명에서 4,000명까지 늘리는 두 배로 늘리는 로드맵에 따라서 착착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대사업이 수행하고 있는 단기 청년 봉사단의 경우는 2016년부터 파견 인원이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금년의 경우 단기 청년 봉사단 목표 인원이 1,300명인데 2016년도에는 2,250명이었습니다. 거의 반이 줄어든 거죠. 중기 봉사단은 또 5년, 6년째 150명 수준을 그냥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 단기 및 중기 청년 봉사단 파견 예산 측면을 좀 같이 보시겠습니다. 판단하실 수 있는데 도움이 되도록. 단기 청년 봉사단 연간 예산 규모는 금년 기준 겨우 14억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예산 가지고 저희가 1,300명의 대학생 봉사단을 파견하고 2주 동안 파견하고 있고요. 그렇게 봤을 때 예산 대비 파견 인원 비율은 뭐 가장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적은 예산으로 1,300명 규모를 2주간입니다. 달성할 수 있는 배경은 저희가 지원하는 대사협 지원 정부 예산뿐만이 아니고 참가 대학생과 소속 대학이 참가비를 분담해서 냅니다. 똑같은 비율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가능하고요. 근데 그나마 최근에 이제 대학들의 재정 여건이 악화되면서 대학생들이 대학들이 그 참가비의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중기 청년 봉사단의 경우도 1인당 파견 비용이 정부의 일반 봉사단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그 단기 및 중기 청년 봉사단의 1인당 파견 예산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불구하고 또 앞서도 말씀드린 그 중요성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정부 정책 기조는 파견 규모를 줄이거나 현상 유지에 머물러 있는데 왜 그럴까 고민을 하게 되죠. 그 이유는 관련 부처와 국회에서 단기 해외 봉사단은 가시적인 그 정량적인 성과를 얻기 참 어렵다. 이런 아주 좀 단순 논리를 근거로 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게 최근에도 일어난 일이고요. 참 안타깝고요. 또 우리 대학생 인적 자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중장기적인 인재 양성을 위한 미래 투자적인 측면이 상당히 간과된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건전한 사회원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대학생 시절이 여러분도 이제 되돌이켜 보시면 그래도 대학생 시절이 가장 순수하고 열정 넘치고 흡수력이 뛰어난 골든 타임이면 틀림없는데 이게 우리 사회가 현재 그 충분히 나눔과 배려의 봉사 정신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도 안 돼 있는 상황에서 개도국 봉사를 통해서 경험하고 배우고 개개인의 인생 자산으로 그 봉사를 축적할 수 있다면 이거는 단순한 경제적인 비용 차원을 넘어서 중장기적인 국가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미래 투자에 해당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목할 부분은 이게 이제 현재 그 코이카라 중심으로 한 그 봉사단 그 이 뭡니까 경력사들이에 1, 2, 3단계가 있는데 1단계가 보면 봉사단 일반 봉사단 파견이에요. 근데 현재 그 두 배로 늘리고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 두 배로 늘리는 과정에 적절한 봉사 단원을 뽑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아,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저희가 단기나 중기 봉사단을 확대해서 충분히 경험을 하게 해주면 그 자원이 1단계의 전 단계인 가칭 0.5단계의 기반 구축이 돼서 저변 확대가 돼서 그 경험자들이 1단계로 진입하고 그 다음에 2단계, 3단계로 이어지는 아주 선순환 구조를 탄탄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정부 정책 이행에도 상당히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건너뛰어서요. 세 번째로 새롭게 사회봉사를 시작하고자 하는 신규 참여 대학들 앞에 놓이는 진입 장벽입니다. 사실은 앞서서 이제 우리 대학들이 사회봉사 인식이 낮아 충분한 인센티브 제공 등 친환경 사회봉사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 드렸는데 이에 못지않게 중점적으로 저희가 봐야 될 게 사회봉사, 해외봉사를 하고 싶으나 예산 네트워크 정보 부족 등으로 인해서 시작을 못하고 있는 대학들에게 진입 장벽을 낮춰주는 역할을 정부가 정책적으로 해줘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요거는 현 정부에서도 무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 사회 취약계층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취약계층 대학생들에게 일반적인 경쟁 시스템과 자격 요건의 한계에서 벗어나서 우선적인 해외봉사 기회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건 무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현 정부에서 강조하는 포용적인 사회라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사실 현실을 보면 우리나라 고등학교 졸업생 중 70%가 대학을 진학을 하죠. 그래서 대학생은 더 이상 특권 계층이 아닌 겁니다. 근데 그 대학생들을 보면은 취약계층에 해당돼서 사회봉사, 해외봉사 기회조차를 여러 가지 이유로 못 누리는 학생들이 많은 것을 저희가 현장에서 많이 봅니다. 심지어는 해외여행도 못 가는 어려운 환경에 있는 학생들이 많은데 그런 학생들에게 또 기회를 준다는 건 무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끝내겠습니다. 예. 종합해서 봤을 때 우리 정부에서 5대2 차원의 대학생 대상 단기 및 중기 청년봉사단 사업을 확대를 해서 대학생들 및 대학에게 참여 기회를 물리적으로 획기적으로 확대해 주는 게 필요하고요. 또 정부 예산 증액을 해주면 아까 말씀드린 참가비 부담이 없이 취약계층은 물론이고 대학들도 적극적으로 단원 파견에 나설 수가 있다는 거고요. 또 특히 취약계층 대학생들에 대한 배려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신규 참여 대학에는 먼저 선제적인 컨설팅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로액티브한 국가 차원의 대학 사회봉사 활동 활성화 정책 수립 및 이행이 무지 시급한 시점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제가 자꾸 재촉 드려서 너무 죄송스럽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료집에 있으니까 아마 국장님께서 너무 짧은 시간 동안에 발표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말씀이 빠르셔서 이해 못한 부분도 있을 텐데요. 그 자료집에 이제 있는 그 이 문제점과 발전 방향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 장 국장님께서 오랜 기간 동안 경험을 통해서 느끼셨던 다양한 교훈들과 시사점 같은 것들 여러분들이 좀 더 잘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 처장님. 예. 예. 이런 발표나 토론에 참가하면 시간 내 지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저는 하여튼 주어진 시간 5분을 5분 내에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선문대학교 국제교류처장을 맡고 있고 현재 그 관광학과 교수로도 있습니다. 또 지리학을 전공했습니다. 우리 GKS 장학생들 보고 너무 반가웠어요. 선문대학교도 매년 100명 정도의 GKS 장학생이 계속 공부를 하고 있고 지금도 같이 공부하고 있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우리 ODA 컨퍼런스의 어떤 고등교육 개발 협력의 어떤 비전을 제시하는데 우리 학교 실제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선문대학교 해외봉사 활동은 저희 사회봉사센터가 한 20년 전 1998년에 저희 선문대학교는 세워져가지고 지금 22년째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그동안은 이제 국내에서의 활동을 주력하다가 2010년 딱 10년 전입니다. 2010년에 저희 해외봉사 활동을 처음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 10년째 매년 캄보디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캄보디아 학생도 있었는데 또 캄보디아 갔다 와
학생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 그 전공 연계형 해외 봉사 활동을 어떤 그 메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서비스 러닝이나 글로벌 서비스 러닝이나 어떤 글로벌 캡스톤 디자인. 아마 용어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뭐 헷갈리실 텐데,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 이제 CK 사업 또는 뭐 에이스 사업, 뭐 링크 사업 뭐 이런 거 많이 있었죠. 저희 성문대학교도 2013년부터 정부에서 이제 그 주관하는 그 국책 사업에 거의 다 저희는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부터는 저희 자체 자비로 교비로 해왔습니다만은 2013년, 14년부터는 국비도 같이 투입을 해서 또 전공 연계형으로 해서 해외 봉사 활동을 같이 합니다. 특히 성문대학교는 보건계열 학과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 뭐 치위생, 물리치료, 뭐 응급구조 이런 보건계열 학과가 학생들을 주축으로 하고 그 외에 다른 학과 학생들의 기회를 줘서 실시하고 있는데, 특히나 오늘 우리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 국장님 오셨는데 대사협에서 하는 그 단기 대학 해외봉사활동에 저희들이 매년 그 저희들이 많이 선발되고 있는데 계속 좀 잘 좀 검토 부탁드리고, 오늘 좀 로비할 자리가 잘 됐습니다. 지금 하여튼 저희들이 매년 1,000만 원 가까이씩 받아서 1년에 한 번 지원받고, 저희들은 한 번밖에 못 지원받기 때문에 나머지 한 번은 교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두 번씩 저희들이 해외 봉사 활동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전공 연계형 또는 또 그 학생들에게 어떤 자기의 전공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하고 있고, 또 그 외에 문화활동이나 또는 다른 자기 전공과 관련된 또 한국어과 한국어 공부, 교사 활용 이런 실습도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교육봉사 그리고 또는 의료봉사, 어떤 대학생들과의 현지 대학생과의 교류활동, 그리고 그 한국어 실습, 우리 한국어과가 있습니다. 또 그래서 우리 성문대학교 한국교육원에는 한 800명의 학생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그런 학생들의 실습 또는 그 현지의 어떤 문화 교류 행사, 또 문화 탐방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있었습니다만은 자료를 다 가져올 수 없어서 최근에 2018년과 2019년 자료만 좀 샘플로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대사협 평가 항상 우리 S등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원받고 있고요. 지역에 있는 천안 아산에 있는 저희 대학교는 아산도 있고 천안도 캠퍼스가 두 개 있습니다. 그래서 천안 아산에 있는 치과나 또는 봉사에 참여하고 싶어하는 그런 지역 그 자원봉사 단체들과 같이 연계해서 우리 학생들 한 40명 참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겠지만 성문대학교 학생 또는 한국에 있는 치과, 치기공사 또 외과 의료진들과 또는 캄보디아의 현지 의료진. 사실 저희는 캄보디아 국토개발부 장관이 우리의 인연이 있어서 정부하고 협력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있는 대학 또는 그 학생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같이 여기 나와 있는 교육봉사, 의료봉사, 여러 가지 노력봉사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올해는 저희 이제 지난 6월, 7월 달에 갔다 왔습니다만은 현지 또 우리 한국에 있는 병원하고도 연계해서 현지 의대생도 참여하는, 그래서 가장 중심은 의료봉사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치료입니다만 뭐 전문적인 치료는 할 수 없으니까 의료법에 따라서, 그 외에 또 교육봉사, 또 도서관 건축, 뭐 학교 또 보수 이런 활동들을 계속 해오고 있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좀 그걸 대폭 좀 확대하려고 합니다. 대사협에서 지원받는 행사는 한 번밖에 못하니까 계속 캄보디아 해나가되 저희들이 파푸아 뉴기니로 새롭게 진출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캄보디아는 계속 해나가고 우리는 1학기, 2학기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일 아래에 나와 있는 사항이요. 정교성 해외연수 프로그램이라고 아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성문대학교가 2020년도에 어마어마한 선포를 했습니다. 2020년부터 입학하는 모든 신입생들, 유학생들 포함해서 본인이 원하면 무조건 한 번 이상, 한 번은 해외 연수를 보내주겠다. 단기 일주일부터 장기 1학기까지. 그중에 해외봉사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1억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교비로. 그래서 1억 예산을 배정하고 또 그 외에 그 혁신지원 사업, 정부 사업, 또 파란사다리 사업도 저기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 파란사다리 사업, 여러 가지 국책 사업들에 관련된 현장 수업, 또 그에 뭐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사업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지의 IT 교육까지도 같이 연계해서 단기 체험 봉사를 1학기, 2학기 40명씩 해서 80명, 결국 한 학생당 125만 원 정도씩 지원이 되고요. 물론 자기 부담도 있습니다. 저는 자기 부담만 70만 원 정도씩 자기 부담 꼭 시킵니다.
그래서 2주에서 또 어떤 프로그램 3주짜리도 연계해서 이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진 과정상의 좀 어려움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또 정부 요청사항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지에서 보면 전문 통역인의 어떤 경제적 부담이 많이 듭니다. 학생들은 자비로 이렇게 참여하고 교비 지원받고 합니다만은 현지에서 진행되는 현지 인건비 부담이 굉장히 커서 여기에 대해서 많이 저희 지원을 못하고 있고 또 늘 이런 자원을 확보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또는 후원 물품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국내에서 현지는 여러 가지 의약품이나 또는 뭐 아까 학용품 얘기도 많이 하셨는데 학생들이 뭐 학용품이나 이런 것도 되게 많이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천안아사에는 적십자사나 사회봉사단체하고 연계가 돼서 물품도 받습니다만은 이런 것이 늘 부족하고 또 현지에서 참여한 하루에 학생들 대원들이 응급환자 발생하면 그거에 대한 것이 많이 좀 어려워서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저희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한 내용이 꼭 좀 포함됐으면 좋겠다고 그 윤 교수님이 말씀해 변 교수님이 말씀해 주셔서 저희 해외봉사 담당자들의 전문성 강화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뭐 대사협이든 좀 다른 기관에서 늘 이런 그 교육 담당 직원들에 대한 전문 교육이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또 해외봉사 이런 전체적인 전국적인 현황을 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체계가 필요하고 또 이런 해외봉사 단체들 간의 협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현지에 해외 현지에 코이카나 코트라나 또 관광공사나 이런 해외기관들이 많죠. 정부 기관들의 그런 현지 정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는 어떤 체계 네트워크가 좀 필요하다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현지에 도와주는 그 전문 통역 요원이나 현지 안내원들에 대한 일부의 어떤 경비 지원도 있으면 훨씬 효과적으로 우리를 홍보하고 또 우리 앞으로 미래로 가는 글로벌한 사회에서 세계 모두가 함께 가는 그런 사회가 되는데 우리 한국도 같이 기여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들 너무 짧은 시간 동안에 설명하시라고 제가 해서 너무 죄송스럽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송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 가톨릭대학교 국제교류 팀장이고요. 저는 발표 내용을 뭐 따로 PPT로 준비를 하지 않았고 제가 스크립트만 보내드렸었는데 이게 프린트가 돼서 그 내용은 스크립트를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그 한 가지 이제 뭐 제한 사항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시간도 별로 없다 보니까 이게 이 예산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봉사 프로그램 학생들도 이제 지금 뭐 많이 남아 있는데 그 수혜국 입장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 저희가 이제 파트너 그 국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파트너 국가에서 필요한 어떤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때로는 저희가 하는 그 이 ODA 사업들이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먼저 집행이 되고 그게 되다 보니까 이게 미스매칭 되는 부분이 좀 있고 그리고 이 ODA 사업뿐만 아니고 예를 들면 ODA 사업 같은 경우도 여러 부서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최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그게 보면 우리는 부서의 입장으로서는 그게 충분히 가능한데 그거를 파트너 국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도 갖고 오고 이것도 갖고 오고 결국은 제가 그 작년에 그 교육부 이제 산하 기관의 ODA 사업 뭐 평가 때문에 같이 간 적이 있었는데 이미 7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그 ODA 사업으로 지원을 받았는데 그 받은 사업을 1년 딱 하고 못 하겠다고 해서 그게 방치가 되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들이 좀 이제 계속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관산학의 차원에서도 아까 뭐 최 교수님 말씀하신 신남방 정책이나 이런 쪽에서도 뭐 현지에서 필요한 시장 조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쪽에서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해서 제가 표현이 그렇지만 효과를 내기 위해서 그냥 그런 그 사업보다는 현실적으로 거기서 필요한 사업이 뭐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교육부, 외교부 뭐 산자부 뭐 이게 사실 그 인도네시아에 지금 현대자동차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현대자동차에서 일할 수 있는 인도네시아 그 자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그러면 그게 필요하다고 하면 그 인원들을 어떻게 교육시킬 수 있는지 그런 차원에서도 ODA 교육 ODA가 충분히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짧게나마 이런 관점에서 조금 더 저희가 집중을 하면 가끔 보면 저희가 이제 월드컵이나 이런 걸 보면
그 토탈 사과하는 그런 나라들이 굉장히 퍼포먼스도 좋고 결과도 좋은 것처럼 저희도 기존에 이때까지 저희가 굉장히 우리나라도 어려운 국가에서 이제 그 지원을 주는 국가로 발전해 왔는데 이때까지의 그 ODA 경험을 뭐라 그럴까 이게 4차 산업혁명처럼 ODA 사업도 4차 산업혁명처럼 새로운 어떤 그 패러다임으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가면 저희가 이때까지 해오던 방식에서 조금 더 관산화 협력이 되는 ODA 사업 아니면 관산화 협력 파트 저는 ODA라는 단어도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주는 일방적인 게 아닌 이 그 파트너 피어 같은 게서 협력하는 그런 사업으로 가면 그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그 제안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발표를 다 듣다 보니까 이제 6시가 거의 다 됐어요. 근데 원래 실장님, 안혜정 실장님께서 늦게 시작하셨기 때문에 한 10분 정도 우리가 시간을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 가지 뭐 사실은 토론 중에 하려고 했던 여러 가지 말씀 저는 뭐 사실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 다음에 이거를 그러니까 개선하기 위해서 특히 정부나 대사협이나 대교협이나 코이카나 국립국제교육원 같은 데서 어떤 일을 해줬으면 좋겠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토론을 하려고 했는데 이미 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시간도 많이 남지 않았으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하실 말씀을 한번 드리기로 하고 혹시 이제까지 끝까지 남아있는 이 핵인사 그룹 중에서 네 분께서 발표하신 것들 중에서 혹시라도 질문이 있으시면 먼저 질문할 기회를 먼저 드리고 전체적으로 마무리를 좀 했으면 합니다. 혹시 그 집에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 제일 먼저 이 손들면 기회를 얻기가 쉽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분 있으세요? 네. 네, 먼저 오늘 컨퍼런스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과 사례를 소개해 주시고 또 유익한 발표 진행해 주신 모든 전문가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먼저 자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소개해 주세요. 저는 국제학과 국제개발학을 전공한 졸업생이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준비생이고요. 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첫 번째 세션과 토론 발제에서 공통적으로 고등교육 분야 ODA를 위해서 정부 차원의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컨트롤 타워를 어떠한 방향으로 설치하는 게 바람직한지에 대한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컨트롤 타워가 어떤 역할을 수행을 해야 이 컨트롤 타워 설치로 인해서 그 지금 속해 계신 수행 기관들이 ODA를 수행함에 있어서 부담이 줄어들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모아서 일단 답변을 하기로 하고요. 혹시라도 또 더 질문이 있으시면 미리 몇 분만 더 받겠습니다. 미리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는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에서 중기봉사단 사업 운영하고 있는 권송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해주신 말씀이 제가 업무하는 데 있어서 되게 많이 이제 궁금해했던 것과 많이 맞닿아서 되게 좋은 자리였다고 생각하고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사실은 그 많은 그 전문가분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한유식 교수님께서도 뭐 현지 NGO 하기도 어려운 것을 한국에서 이제 학생들이 한다고 하셨고 또 송주진 그 교수님께서도 이제 ODA 측면에서 봐서 거기서 꼭 필요한 거를 해야 된다 하셨는데 사실 솔직히 ODA 사업에서 전문가 집단이 모여서도 성공 케이스를 만들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이제 저희가 고등교육이라는 접점에서 학생들이 가서 하려고 하니까 이 전문성이 다소 이제 물론 최선을 다하지만 네, 조금 전문가라고 할 수는 없는 집단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업무하면서 계속 어려웠던 게 그럼 우리의 목표를 조금 더 대학생들 교육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경험, 뭐 국제 시민의식, 뭐 세계 시민의식 양성 이쪽으로 가야 더 이 사업에서 고등교육을 활용한 ODA 사업에서 그쪽에 초점을 맞춰야 할지 아니면
학생 조금 더 시스템화해서 사업을 더 견고하게 만들어서 더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찾아서 자율성은 좀 떨어지지만 사업의 성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방점을 거기에 찍어야 할지. 그러니까 두 개 중에 혹시 업무하시면서 어디에 방점을 찍고 해오셨는지를 좀 듣고 싶고요. 혹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라고 생각하시면 그 비결이 혹시 뭐였는지 이렇게 네, 두 개 중에 뭐가 더 중요했고 두 개 다 잡았다고 생각하시면 어떤 비결로 하셨는지 요거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기 이찬희 박사님. 예, 사실 젊은이들이 더 많이 질문하고 그래야 될 텐데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예, 제가 교육개발원에서 은퇴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10년 전에 이런 일을 제가 교육부의 수탁과제를 받아서 했습니다. 근데 그때 교육부에 제가 건의했던 거가 지금 또 나와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분절화되어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파편화되어 있다고 할까? 그래서 그 컨트롤 타워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교육부에서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교육부 담당자가 1년에 잘 바뀌면 4번씩 바뀌어요. 바뀐 사람은 전에 했던 사람은 전에 했던 그 연계성이 전혀 부족해요. 그래가지고 몰라. 그래가지고 계속 교육부 담당자를 오리엔테이션 시켜주고 그랬던 얘기 10년 전입니다. 지금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안타까웠는데 다만 교육부에서 지금 어느 분이 나와 계신지 모르지만은 이런 거가 좀 공유되는 자리를 사실 교육개발원에서 이걸 하고 있어요. 10년 전에 제가 했었는데 이걸 하고 있는데 정말 좀 감개무량하다고 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해외봉사단원의 활동을 또는 이 GKS 사업의 혜택을 받은 분을 이렇게 모셔다가 이걸 공유하는 자리는 아마도 처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정말 아이디어를 내신 분들이 참 고맙기는 한데 그래서 이런 것도 또한 좀 언제 다음 세미나에도 이런 세션을 두어서 좀 그렇게 참여했던 사람들의 어떤 뭐 자부심이라고 할까 네? 그런 거 사실 아마 그 외국에서 오신 이 대학 교수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초청해서 온 것 같은 것 같아요. 얼마나 자부심을 넣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돌아가서 얼마나 한국에 대해서 좋은 그 프로파간다가 되겠느냐 이제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 제일 마지막에 발표하신 분의 얘기가 아주 공감되는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외국의 수혜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분들이 이게 너무 적이에요. 그래서 기업에서 돈 주면 또 받아먹고 정부에서 주면 또 받고 또 대학에서 주면 이렇게 받고 출연연구기관에서 하면 되고 지자체에서 주면 받고 그래서 그 수혜자들은 여기저기서 그걸 받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그 니드에 대한 파악을 정확히 한다면은 예산도 줄일 수 있고 또 효과도 증진시킬 수 있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의 필요로 한 걸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냥 그야말로 이 지원자 입장에서 막 그냥 우리의 전공 마인드 무슨 전문성 가지고 각 대학마다 막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은 이게 중복되고 또 한 거 또 하고 예, 그런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알겠습니다. 그런 거를 좀 파악해서 미리 수요조사하는 그런 시스템 예, 그런 걸 하는 기관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사실은 그러니까 종합 토론 세션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남아 있는 분들이 많은 이야기를 질문을 해 주시는 게 이제 맞는 것 같은데요. 근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지금 5분인데 이제 마지막으로 딱 한 사람 혹시라도 이제 질문을 안 하고 가면 매우 섭섭한 분 한 분만 받고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요약을 하고 오늘 나오신 분들한테 각자 한 번씩 질문에 대답 겸 마무리 발언을 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에서 외국인 학생 입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게 된 이유는 아까 정부 초청 외국인 장학생 두 명
티업이랑 욜란다 응원하러 온 건데 생각지도 않게 너무 좋은 내용을 들어서 운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 특히 그 대사협을 제가 대학생 때는 왜 몰랐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그 대사협 관련해서요, 대학생만 대상인가요? 저희는 한국학대학원이라서 석박사 과정생만 있어요. 그리고 한국인 대학생만 대상인가요? 아까 욜란다도 얘기했지만 외국인 학생들, 유학온 외국인 학생들도 그런 기회에 목말라 하고 있거든요. 물론 학부생에 비해서 대학원생들이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고 여유가 마음에 없기는 합니다. 하지만 뜻이 있다면 5개월 정도 인생에서 그렇게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도 정말 뜻깊은 경험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발언 기회를 드려야 되는데 이 정도로 일단 마무리하고요. 아, 이 제가 간단히 요약을 하자면, 첫 번째 졸업생분, 국제개발 졸업생분께서 말씀하신 것들은 컨트롤타워라고 이제 말을 많이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설치할 건가, 그 다음에 개별 대학 입장에서 이 컨트롤타워를 설치했을 경우에 어떤 걸 해주면 도움이 되겠는가 라는 질문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답변하실 수 있는 질문을 간단히 해주시고요. 답변하지 없는 건 제가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대사협에서 그러니까 특히 이제 대사협에서 하는 대학 봉사를 통한 ODA와 관련해서 학생들의 교육에 초점을 둬야 될 건지, 아니면 ODA라는 사업 목적에 초점을 둬야 될 건지, 이건 사실 이제 한윤식 교수님이 사실 이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 세 번째, 이찬희 박사님은 사실 교육부가 너무 자주 바뀐, 교육부 잘못은 아니죠.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볼 때는 교육부는 구조상 계속 바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육부에 의존하지 않는 전문가 풀과 공유 체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라는 게 해답이 되는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오늘 한 이런 그 플랫폼을 만드는 게 하나의 답일 것 같은데요. 교육부를 너무 믿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국립국제교육원이나 대기업이나 대사협 같은 것들을 주변 조직을 많이 키워서 그쪽에서 전문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사실은 답일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한국학중앙연구소에서 오신 선생님께서 대학원생만, 특히 이제 장 국장님께서 대답하셔야 될 것 같은데, 대학생만 해당되냐, 대학원생 해당되지 않냐, 국내만 해당되냐, 국내 외국인 학생에 해당되지 않느냐,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한윤식 교수님부터 발표 순서대로 이렇게 하시고, 혹시라도 이제 아까 발표 중에서 정부에 대해서 이제 이 대학의 역할을 좀 더 효과적으로 만드는데 정부나 다른 캐디나 다른 데서 해야 될 역할이 있으면 그것까지 함께 덧붙여서 마무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질문, 이 말씀은 한 2, 3분 정도로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제가 할 수 있는 것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학생들을 봉사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겠는가, 교육 차원에 초점 둬야 되겠는가, 성과 중심으로 해야 되겠는가 해서, 사실 이 아이들 중기봉사단 해외에 봉사시키는 건 굉장히 그 단가가 높은 금액입니다. 굉장히 그 사실은 1인당 들어가는 비용이 아마 한 학기 등록금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걸로 저는 한 1년 등록금 정도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단순히 그냥 아이들 뭐 문화교류, 문화체험 수준으로 하기에는 너무 국민 세금이 아까우니까 성과 중심으로 거의 뭐 그 개발 프로젝트처럼 가는 것이 학생들도 성장하고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제 경험으로서는 성과 중심하고 학생들을 굉장히 드라이브 했을 때 더 좋은 결과가 나오고 학생들도 엄청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 타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사실은 지금 이제 코이카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과거에는 코이카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다가 지금은 전문성이 있는 기관들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 이제 민관 협력 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학이 전문성을 가진 대학이 좀 더 참여하도록 요청하도록 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국제개발협력학회에서는 그 대학으로 하여금 그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덕션 프로그램을
이렇게 수주받아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컨트롤 타워가 물론 우리 대학생 사회봉사협의회가 그 될 수 있겠고 또 아울러서 이것을 뒷받침하는 그 학회 같은 것이 이런 것을 전문으로 추구하는 학회가 필요하지 않을까. 학회가 있어서 계속 모이게 되면 왜냐하면 교육부 직원들을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학회가 있으면 그 지속성을 가지고 사업을 추구해 나갈 수 있고 대학 그리고 또 저는 그 각 대학이 가지고 있는 사회봉사센터를 모든 대학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활용하게 되면 그 일이 상당히 또 수월해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중기봉사단 같은 그런 강력한 사업에는 꼭 그 학부학생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지도 교수 또는 그 지도 선배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대학원생의 활용도 굉장히 또 중요할 것 같으니까 좀 그런 부분에 융통성을 가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조금 기획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일들을 열심히 몇몇 대학들이 있는데 그리고 많은 대학에서 많은 교수들이 이 일을 하고 싶어 하지만 굉장히 오버헤드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뭐 하려면 아까 우리 서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혼자서 굉장히 여러 많은 걸 다 극복하기는 진짜 힘들기 때문에 거점 대학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같이 협력해서 나누어서 할 수 있도록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다 사실은 짜낼 팀들은 어떤 학회를 조직해서 그 학회에서 아마 이렇게 좀 추진해 나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먼저 그 대사학 관련된 질문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단기 봉사단은 이제 대학생들만 가능하고요. 중기 봉사단은 금년부터 공모로 바뀌면서 저희가 대부분의 사업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만 졸업생, 대학원생까지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 가급적이면 대학생이 위주가 되고 대학원생은 좀 경험이 있으니까 이제 리더로서 참여하는 그런 형태가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사실은 내부적으로 논의가 있었어요. 여기 나와 계신 우리 외국인 유학생들을 참여시키면 어떻게 했느냐. 그분들이 자기 나라에 가셔서 그 사업을 도와주시는 방안 진짜 바람직하겠다 생각을 했는데 논의만 있었고요. 이행을 하려면 좀 그 과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추진해 보려면 지금 질문하신 그런 관심 있는 분들이 좀 그 의견을 모아서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좀 문제 제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그걸 근거로 정부기관에 건의도 하고 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하기는 좀 어렵고요. 왜냐하면 정부 예산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근데 충분히 저는 저희들은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그 대사협 직원이 질문한 겁니다만 저는 그 이 나눔과 배움이 사실 대사협의 모토거든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죠. 두 가지를 다 가져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더 치밀한 기획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항상 보면 저희가 사전 준비 충분히 없이 수요 발굴에 충분한 시간 투입 없이 시작을 해버리니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냉정하게 들여다보면 두 가지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충분히 조사하고 기획하고 고민하면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반드시 두 마리 토끼 같이 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단계별로 접근을 하면 되죠. 한 번에 가서 결론을 못 내기 때문에 그거를 로드맵을 만들어서 5년짜리 프로젝트로 가든지 하는 그런 그 지속 가능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컨트롤 타워 문제는 저는 정부 차원의 컨트롤 타워 기능을 맡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사실 코이카 출신이에요. 제가 코이카에 있다가 퇴직을 해서 지금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코이카 출신이 말씀 못 드리죠. 지금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기능은 상당히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현실이고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정부 부처 간의 이해관계가 워낙 첨예하기 때문에 그리고 국무조정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이 사실은 조정 업무지 묶어내고 컨트롤하고 통제하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외곽 단체들이 진짜 필요성을 느끼는 기관들끼리 뭉쳐서 그 바람직한 방향에 건설적인 정책 제안을 해드리고 영향력을 발휘해서 그걸 성취하는 과정으로 가야만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방안을 좀 같이 고민해 보셨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는 좀 뭐 조금 차원이 다르게 얘기 좀 드리고 싶은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뭔가를 주기를 바라지 말고 알아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학교의 정책 먼저 집행자인 전혀 결정자인 총장님이나 관심이 있는 교수님이나 또 사회봉사센터 같은 그런 학교 내 조직을 활용해서 저는 가장 큰 게 지역과 연계하는 게 가장 우선이라서 지역에도 해외 봉사하고 싶어하는 단체들도 많고 그런 활동하고 싶어하는 개인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학이 그 지역에 그러한 단체들과 NGO나 봉사단체들과 연합해서 이걸 결성하고 학생과 지역과 같이 연계해서 또 아까 말씀드린 서비스링이나 글로벌 캡스톤 디자인 같은 그런 교육 효과도 노리면서 그리고 학생들에게 해외 경험이나 해외 봉사의 경험도 늘리면서 이게 연관돼서 그래서 민간, 국고, 저는 국고 지원도 하고 필요하고 또 교비 지원, 그리고 학생들 자기부담, 자기부담 없이 참가하는 것은 난 맞지 않다고 봅니다. 모든 걸 남이 지원해주면요 가서 열심히 안 하거든요. 자기가 뭔가 부담도 해야지 같이 참여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종합적인 봉사활동이 연계됐으면 좋겠고 나머지 뭐 다른 내용은 다른 분들이 말씀하셨으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뭐 컨트롤타워에 대한 거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요. 호주는 호주문화원에서 한국에 있는 호주문화원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영국문화원도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사람들은 뭘까? 근데 왜냐하면 각 그 나라에 있는 부서들은 그 기관을 통해서 통로 역할을 하도록 부탁을 하고 그 기관은 그 통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전문성은 그 기관이 갖고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자칫 잘못하다가는 그 너네 부서 가니까 다 해야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다 따로따로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러니까 통로는 그러니까 외국에서 접근 그러니까 외국인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타 국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접근의 통로는 한 군데로 두 대. 그러니까 왜냐면 저희 해외 공간에도 보면 교육영사 따로 있고 뭐 이민군 경사 따로 있고 교육영사 다 따로 있듯이 그런 것들을 조금 활용하는 그런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어떻게 조정을 하더라도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한 어떤 프로젝트로 보면 훨씬 더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외부에서 봐도 항상 비교 제가 이제 해외 출장을 가면 비교 당하는 게 왜 한국은 일본이나 중국이나 뭐 영국이나 이런 것처럼 이렇게 더 어렵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적어도 그 채널은 필요하고 그 나머지 것들은 또 다시 조정을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이제 통로 채널이 하나 필요한 것 같고요. 적정 기술에 관련돼 가지고는 그 두 마리 토끼에 대해서는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말았는데 그 제가 드린 자료 그 인도의 수가타 교수가 했던 그 인도 분인데 자기 국가의 그 좀 소외된 지역의 학생들에게 했던 홀 인 더 월이라는 프로젝트에 의해서 그거는 정말 영어를 못하는 타밀어만 하는 인도 지역의 학생들에게 그냥 컴퓨터를 그냥 갖다 주고 두 달 있다가 그냥 가서 봤더니 애들이 자기네들이 그냥 DNA에 대한 것들을 다 배워서 자기네들이 발표를 한다고 하는 거 보면 그분의 믿음은 제가 봐도 그렇거든요. 우리는 돈이 없기 때문에 공부를 못한다고 자칫 잘못하고 생각 그건 아니잖아요. 영향력은 다 똑, 그러니까 그 지능이나 이런 건 다 똑같습니다. 단지 그 기회를 어떻게 주고 그거를 자기 구조, 그러니까 자기 발전 시스템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어떻게 지원을 해줄 거냐에 대한 것들을 서로 이해가 되면 충분히 서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 내부적으로도 이걸 어떻게 시스템을 만들어 나갈 거냐라는 게 조금 더 연구가 된다면 앞으로도 저희가 같이 발전할 수, 그러니까 저희도 경험을 발전을 하고 그 현재 그 타 국가 사람들도 같이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시간인데 이렇게 고생 많으셨는데요. 저는 이 세션을 기획하면서 사실 두 가지를 키워드를 염두에 뒀습니다. 하나는 돈만 있으면 할 수 있는 ODA가 아닌 것은 뭘까? ODA 논의의 외연을 넓혀보자. 두 번째는 교육부가 잘할 수 있는, 교육부가 반드시 관여해야 되는 ODA는 뭔가. 사실 교육부는 돈도 별로 없고,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이 상대, 이 돈은 외교부가 가지고 있죠. 그죠? 외교부가 가지고 있고, 산자부, 기재부가 가지고 있고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제, 이 장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점 인정을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학점 인정이 되지 않더라. 근데 사실은 이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즉, 뭐 사실은 에이스 사업을 하면서 아주대 같은 데 가보면 파란 학기제라는 걸 하면서 각 학생들이 이렇게 프로젝트를 제안해서 한 학기 동안 하면 프로젝트의 그 난이도에 따라서 3에서 15학점을 줍니다. 그렇게 해서 돈도 한 10만 원씩 주고요.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물론 지도 교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한 교수님이 하시는 그런 GEM이나 이런 것들은 한 10학점 줘도 될 거예요. 애들 죽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 좀, 그러니까 지식 중심 교육 과정이 아니고 좀 더, 그러니까 유연한, 요새 교육부가 매우 유연하게 학사 제도 운영을 가져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아까 이 임 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학의 입장에 맞게, 대학의 맥락에 맞게 창의성을 자유롭게 발휘할 수 있게끔 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국민의 세금이니까 그런 것들을 성과 중심으로 제대로 평가해서 그러니까 국가가 최소한 지원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일정한 성과를 프루브할 수 있는 데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교육부가 좀 학생 교육에 도움이 되는 ODA, 지방대학 특성화를 통해서 자구 노력에 도움이 되는 ODA, 이런 것들을 살려나갈 수 있는 정부 재정 지원 사업, 지금 이제 CK도 다 끊겨서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들을 좀 살려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지막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뭐 늦게까지 모두 핵인사, 핵인사가 돼주신 우리 모두에게 이 축하의 박수를 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